디지털 배움터 심화 사물 인터넷으로 나의 건강 지키기.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음악이 나오고 집안의 전등이 켜지고 때마침 커피포트에 물이 끓기 시작하는 마술. 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진화했고 이젠 스마트폰을 켜면 주변에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가 뜹니다. 심지어 유통센터에 들어가면 쇼핑 정보는 물론 할인 쿠폰까지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듯한 기분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요즘은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돼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형 사물 인터넷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입력 자료를 미리 정해준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내는 건데요. 이 과정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도 편리하고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물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손뼉 치고 소리내어 웃기, 심장박동 측정기 만들기, 그리고 사물인터넷 구성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뼉 치고 소리내어 웃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꾸준한 운동과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며 건강관리를 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손뼉을 크게 치거나 소리내어 크게 웃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사물인터넷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LED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손뼉을 치고 소리내어 웃는 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컴퓨터 또는 노트북, 마이크로비트,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줄 USB 케이블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로비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마이크로비트는 입력장치, 처리장치, 출력장치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컴퓨터로 전면부에 25개의 LED와 빛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후면부에 온도 센서, 그리고 가속도와 나침반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라디오와 블루투스 안테나도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출시된 버전에서는 마이크와 스피커, 터치스크린 기능까지 추가되어 다양한 디지털 메이킹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코드 편집기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이크로비트도 일종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작동시키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비트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 편집기로는 메이크코드, 스크래치,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령 블록을 조합하여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메이크 코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크롬과 같은 인터넷 창을 열어 주소창에 마이크로비트 웹사이트인 makecode.microbit.org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자, 이렇게 메인 화면을 보면 프로젝트를 만드는 메뉴부터 아래에 여러 가지 튜토리얼도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작업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내 프로젝트에 새 프로젝트를 클릭한 후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여 생성하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만들 프로그램인 손뼉 치면 웃기 라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메이크 코드의 작업 화면인데요.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작업한 결과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비트 모양의 시뮬레이터 창이 있고요. 가운데는 코딩할 때 필요한 명령 블록이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는 창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런 명령 블록을 드래그하여 코딩할 수 있는 에디터 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에는 작업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다운로드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손뼉이나 웃음소리가 크게 감지되면 마이크로비트의 LED에 웃는 얼굴이 표시되고 소리가 조용하면 LED에 슬픈 얼굴이 표시되도록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 실행 블럭은 필요 없기 때문에 블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가기 메뉴에서 블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다음으로는 화면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시뮬레이터 숨기기 버튼을 클릭하여 시뮬레이터 창을 숨겨줍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비트가 어느 정도까지의 소리를 감지하여 반응하게 할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명령어 블록에서 입력 더보기를 클릭한 후 아래에 있는 소리 크기 기준값을 128로 설정 블록을 무한반복 실행 블록 안으로 드래그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기준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기준값은 이렇게 직접 입력하거나 아래에 보이는 슬라이더를 드래그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완성한 후 손뼉 소리를 들어보고 적절한 값으로 조절해 주세요. 박수나 웃음소리가 기준값보다 크면 LED에 나타날 모습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입력의 아래에 보면 소리 크게 감지되면 실행 블록을 에디터 창으로 드래그합니다. 다음 기본의 LED 출력 블록을 소리 크게 감지되면 실행 블록 안에 드래그합니다. 다음으로 LED 출력 블록 내부를 클릭하여 웃는 모양을 그릴 텐데요. 이렇게 각각의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흰색과 짙은 파란색이 번갈아가며 표시가 되는데요. 이때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LED로 출력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채 칸을 이동하면 마우스가 닿는 칸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웃는 모양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가로 다섯 칸, 세로 다섯 칸의 LED에 코딩한 모양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손뼉 소리가 작을 경우 LED에 나타낼 모습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소리 크게 감지되면 실행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명령어 블록을 다시 드래그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복사된 블록을 드래그하여 이동시킨 후 크게를 클릭하여 조용하게를 선택합니다. LED 출력 블록 내부를 클릭하여 이번에는 우는 모양을 그립니다. 자, 눈은 그대로 두고 입 모양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손뼉이나 웃음소리가 크면 LED에 웃는 모양이 출력되고 소리가 작으면 LED에 우는 모양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이크로비트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이크 코드에서 작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마이크로비트가 있는 이동식 디스크로 옮기면 됩니다. 만약 파일을 마이크로비트에 다운로드하기 전에 결과물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메이크 코드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크로비트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까요? 먼저 마이크로비트 로고 위에 있는 마이크로 5핀과 컴퓨터의 USB 포트를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마이크로비트가 연결이 완료되면 메이크 코드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창은 끄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뼉 치면 웃기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를 열어서 자, 여기 있는 손뼉 치면 웃기.hex 파일을 마이크로비트가 있는 드라이브로 드래그하여 복사하거나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이렇게 후면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옮겨졌다면 마이크로비트 옆에서 박수를 크게 쳐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박수 소리가 작거나 소리가 조용하게 감지되면 LED에 슬픈 얼굴이 표시되고 박수 소리가 커서 소리가 크게 감지되면 LED에 웃는 얼굴이 표시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손뼉을 치거나 크게 웃을 때 마이크로비트의 LED가 바로 알려주니 건강을 위해 손뼉을 치고 소리내어 웃는 연습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박동 측정기 만들기" 나의 심장은 나이에 맞게 잘 뛰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경우 안정된 상태에서 성인의 심박수는 분당 60회에서 80회입니다. 휴식기 심박수가 분당 60회 이하이면 느린맥 또는 서맥이라고 하며 분당 100회 이상이면 빠른맥 또는 빈맥이라고 합니다. 심박수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맥박은 엄지손가락이 있는 팔목 안쪽에 손가락을 대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하여 나의 심장은 연령에 맞게 잘 뛰고 있는지 확인하는 심장박동 측정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비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LED와 버튼 기능을 이용하면 심장박동 측정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손으로 심장박동수를 측정하고 동시에 마이크로비트의 A버튼을 눌러 10초 동안의 심장박동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난 뒤 B버튼을 누르면 마이크로비트의 LED가 내 심장박동수가 정상인지 알려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 H가 작게 표시되면 정상이라는 뜻이고 대문자 H가 크게 표시되면 심장박동수가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사물인터넷 구성하기.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없어진 경험이 있나요? 휴대폰이나 TV 리모컨뿐만 아니라 소중한 반려동물이 갑자기 없어진 경우라면 찾을 때까지 초조해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잃어버린 사물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요? 무선통신으로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인 사물인터넷을 통해 나의 반려동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주문한 음식이 언제쯤 도착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비트의 라디오 앤 블루투스 안테나 기능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와 블루투스 안테나 기능으로 두 마이크로비트가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할 것인데요. 두 마이크로비트를 각각 신호 발신기와 신호 수신기 역할을 하게 하여 멀리 있으면 아무 반응이 없고 이렇게 가까이 위치하면 서로 신호를 보내 마이크로비트가 가까이 있음을 LED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손뼉 치고 웃는 연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부터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프로그램까지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마이크로비트 사용법을 차근차근 배워서 직접 사물 인터넷을 구성해보며 디지털 메이킹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나의 건강 지키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